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 파문으로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 또 우리 광주 전남의 주민 여러분께 깊이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은 아무리 우리가 사과를 많이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자세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뼈를 깎는 혁신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국민도 속고 국민의당도 속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좀 무책임한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보니까 당의 지도부가 개입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뭐 당의 지도부 개입까지는 뭐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또 조직적인 범죄를 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을 좀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최근에 당 자체 진상조사 특위에서 이유민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었는데 검찰이 이준서 최고위원을 구속해서 도덕성의 신뢰가 깨진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단독범이라고 발표한 것은 정확하게는 예, 단독범이 아니라고 볼 만한 현재까지는 증거가 없다 이런 뜻이었는데 예. 여러 가지들이 좀 잘못 우리가 발표를 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은 검찰 수사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있을 진실 발견에 성실하게 협력하고 또 진실이 드러나는 대로 그에 합당한 조치 뭐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또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할 것은 바꾸고 이런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 지도부의 개입은 없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사실을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로서는 후보라든가 그 당시에 저도 선대위원장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네. 예, 당 순회부에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는 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예. 이 일은 뭐 제가 그걸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적어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조작된 증거인 줄을 모르고 그걸 선거운동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정책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법적으로는 아직 뭐 지도부가 의심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근거나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또 국민의당이 문준용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문제에 관해서도 당내에 서로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그 형사적으로 본다면 수사를 우선 검찰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이 이른바 제보 조작 사건도 문제지만 어차피 지난 선거 과정에서 쌍방 간에 서로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건을 검찰도 수사할 수밖에 없고 최근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수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이제 하나는 제보 조작 사건, 하나는 이제는 대통령 아들이 된 대통령 아들에 관한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될 텐데 과연 현재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 관한 야당으로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더구나 최근에 와서 여당의 대표 추미애 대표께서 연일 보기에 따라서는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 언행을 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과연 지금 검찰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되겠느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를 받아서 추경에 복귀하기로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한 일입니다. 예, 국민의당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그동안 많이 격앙돼 있었습니다. 예.
뭐 비유하자면은 여당의 대표가 우리 멱살을 잡고 나오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고분고분 협조할 것이냐 이런 이제 좀 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리 당의 지도부를 찾아와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로서는 뭐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원래 말이 없는 분이죠. 그건 대통령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큰 틀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국회에 복귀해서 추경예산 심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또 최근에 현 지도부가 국민들의 여론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지지율이 3.8%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까? 예, 이제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시선이 따갑다는 걸 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매우 여론이 부정적이죠.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이게 지금 국민들의 걱정은 사실은 신뢰의 위기거든요. 예. 네. 예, 신뢰. 그래서 국민들께서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자세를 낮춰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여러 적폐라고 부르는 것들, 과거의 네. 낡은 것들,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는 그런 개혁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술 더 떠서 확실하게 협력하고 또 그러나 한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답게 비판하는 그런 중심을 잡고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이틀 전이죠. 안철수 전 후보가 사건 발생 16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내용이 좀 부적절하다는 또 얘기와 또 사과가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좀 비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 일은 뭐 이미 넘어가 버렸고요. 네. 그러나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는 진심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날 사과의 문안도 깊은 사과의 뜻, 반성의 뜻,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뭘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는 비록 지난 대선에서 낙선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정치를 앞으로도 저는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해야 될 지도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번 사과는 저는 충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국민의당이 안철수당이라는 이미지를 좀 벗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의당을 좀 단적으로 말아 안다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호남의 정치인들과 예.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말할까요 뭐 좀 무당파 심지어는 중도 보수적인 사람까지 포함하는 세력이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상생의 시너지를 얻은 정당입니다. 네. 네. 그래서 또 많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많은 성원도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광주와 전남에서 제일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작년 총선도 그렇고 사실은 올해 대선도 낙선을 했지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표를 주신 곳이 광주 전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민의당이 반드시 지켜지고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하냐에 관계없이 잘하도록 저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당은 기존의 승자독식의 패권적 정치를 넘어서서 예. 이제는 상생과 협치의 시대, 국민의 민의를 존중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고 탄생한 정당이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발전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께서도 그 일을 하는데 뭐 저와 같은 사람과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예. 뭐 당이 어느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우리 당 내에서부터 협치를 하자,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세력과 우리 뭐 저를 포함하는 우리 호남의 정치 세력이 서로 상생의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당 정체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짧게. 네. 예. 저는 우리 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그것이 무슨 진보 개혁이라든가 보수 개혁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개혁. 무엇보다도 국민의 실제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예. 실질적인 개혁 노선이 우리 국민의당이 가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